이 자손은요. 네. 할 수 있는 거는요. 네. 딱 두 개밖에 없어요. 남의 터를 밟고 지 터가 아니, 그러니까 지 터라는 거는 뭐 지 장사, 지 사업이겠죠. 지 터가 아니고 남의 터, 월급쟁이를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나라 터전밖에 없습니다. 사주에 간밥이 있고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다 보니 이 친구가 머리도 두뇌도 괜찮고 노력도 많이 하는 친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을 들어가더라도요. 지발로 튀어나와요.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업을 다니게 되면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고요. 남의 터를 밟고 옮기 다니면서 밟고 다녀야 그랬습니다. 되고요. 예. 나라 터전을 밟게 되면 이 얘가 사주가 참 높은 친구예요. 높다는 게 좀 안 높다는 말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네. 뭐 어떻게 보면 지 사주대로 살지 않으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사주가 높은데 엄마나 그 엄마 안 좋다고 했잖아요. 높은 게 안 좋은 거 아니요라고 했죠. 안 좋을 수도 있었으나 조상이 덕을 봐서 나라밥을 먹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러면 팔자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. 왜? 좋은 회사는 들어갔지만 애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니까 애가 팔자가 세게 보이겠죠. 그러면 사주가 높은 게 안 좋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아빠의 뼈줄보냐 김씨의 자손이나 엄마 외가 쪽에 출력이 너무나도 강하단 말이에요. 그 말은 엄마 역시도 본인 친정엄마로다가 네. 그 외가 쪽으로 보면 단지를 모시고 빌었던 내 할머니도 계시고 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 할머니도 계시고 공덕줄이 상당히 강한 집안이라는 말이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본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살아야 되고 17세, 18세 되면 집을 뛰쳐나와서 내가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든 돈을 배우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 그 셋 중에 하나를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서른 때는 내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지금 제가 20살에 공무원 돼서 서울로 왔어요. 네, 그러니까 부모 폼을 본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 계시더라도 부모 폼에서 젖을 빨 때만 자손이고 내가 젖을 떼고 성인이 되면 부모 폼을 나와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,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. 이 자손도 마찬가지예요. 본인 딸도 마찬가지로 내 품에, 엄마 품에 있을 때만 자손이고 크고 나면은 얘가 혼자서 다 개척하고 살아가야 된다. 다만 이 친구의 사주상의 딱 하나의 단점은 남자, 남편. 남자 때문에 속이 상할 일이 있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일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조금 대부분 높은 사람들은 인연법이 좀 귀하다 보니까 결혼을 조금 늦게 해라는 말이에요. 조상에서 이렇게 원력으로 결혼의 이 자손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는 거는 34살 이후입니다. 그 전에 결혼하게 되면 공방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거고요. 크게 밖에 일적으로는 크게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다니고 있는데 끝까지 잘 다닐 것 같아요? 네, 잘 다닙니다. 잘 다닐 거예요. 개인회사 다닐 때는 너무나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라 터전 사주에 나라밥을 먹는 친구와 나라밥을 먹지 않는 친구와의 직장이 이 갈림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공기업에 들어간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딸님이라서 뭐 걱정하는 게 많잖아요. 요즘 세상이 하도 위험하니까. 뭐 이 친구가 몸을 크게 다친다든지 사람한테 크게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게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. 건강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. 몸은 엄청 약해요. 걔 안 씁니다. 괜찮으니까 뭐 크게 걱정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점사가 이 친구가 지금 갈팡질팡하면 좀 골치 아픈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갈팡질팡이 아니라 이제는 지 터전을 잡고 지 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 무당 입에서도 이 친구에 대해서 나쁜 게 뭐 크게 나오는 거는 없다. 이제 자손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엄청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. 네.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 걱정 아니면 남편 걱정이 끝나고 나면 자손 걱정을 하고 살아가거든요. 현재 그렇네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마 걱정한다고 해서 다 거기 다 엄마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비우고 편안하게 사시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 자손 좀 잘 되세요. 잘 되게 해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고
크게 뭐 엄마도 크게 뭐큰 질병이라든지 큰 사고수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궁금한 거 뭐예요? 저희 딸도 너무 계속 약했고요. 네. 그리고 얘가 서울 여상을 나와가지고 고3 때부터 취업이 됐거든요. 거기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가 있거든요. 3년을 회사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빠는 이제 저랑 같은 사내 부부였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뭐 대학교 학자금까지 다 나오고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늦게 났어요. 그래서 혜택도 못 받고 다 끝났어요. 그래서 지 말로는 이제 12월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2학기에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가 너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, 그죠? 배우고 들어가기도 그것도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느냐. 그래서 아빠는 자꾸 권유를 사이브 대학을 하면 아빠도 도와줄 수 있고 하는데 그전에 개인 회사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회사는 아무래도 일반 대에 나온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뭐 성진이나 그죠? 근데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그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. 근데도 지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차별이 있는 것처럼. 근데 지 말은 2학기에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예요. 선생님, 그거 한번 봐주세요. 2학기 대학을 들어간다고요? 아, 이제 2학기만 이제 7월이죠. 근데 그 9월.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네.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부모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. 얘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직장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업무 익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,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, 9월 학기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학 두 개를 병행하려면 너무 몸도 약한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. 이제 그러고는 끝났어요. 걔도 말이 별로 없는 아이거든요. 말 자꾸 여러 말 하면 싫어해요. 그러고는 끝나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걔가 대학을 가도 돼요. 가도 돼요? 근데 선생님 합격을 인서울 서울에 합격을 하겠어요? 합격은 인서울밖에 안 되죠. 직장 아니요. 다니니까. 인서울이든 뭐든 에. 얘가 하반기나 네. 내년이나 네. 무슨 변화가 생기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보이는 거 봤을 때는 지가 그래요. 학교 갑니다. 그래서 아빠가, 어우, 업무 익히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개 그래서 그 병행하나. 부모 입장에서는 애 자식 건강 생각도 들고 힘든 거 뻔히 아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반대를 하는데 얘 사주는 공부도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주고요. 해도 괜찮습니다. 뭐 나쁜 거 전혀 없어요. 갈수록 얘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거 한다. 예, 그거. 사주에 그게 끝에 그게 예, 정인이라고.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공부해요. 특히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은 직무에 관련해서 계속 공부도 하잖아요. 진급이라든지 뭐든 지 업무도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.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친구고. 근데 공기업에는 공부 많이 했다고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런 거. 그러니까 지가 하게끔 놔둬놓으세요. 그 공부로 인해서 건강에 지장이 간다거나 나쁜 건 없으니까요. 대학원도 갈것 아, 같아요. 대학원을 가든 뭘 하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는 아, 그래요? 거고요.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놔둬놓으세요. 아무튼 회사 다니는데 편안하게는 좀 그렇죠. 아니죠. 회사를 계속 다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선생님, 저는 제가 20살에 서울로 공무원 돼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부터, 우리 딸 나이 정도 지금 됐을 때부터, 그냥 기진맥진하게 이렇게 55세까지 거의 죽음으로 살았거든요. 한 30년을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, 선생님. 목이 여기서 깍안 넘어가가지고, 입이 써가지고요. 제가 지금 64살인데, 이제 조금 밥이 넘어가니까 이제 배가 진짜 살찌고 그 이전에는 정말 아가씨 정도로 그랬는데 선생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? 제가 20대 중반부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외가 쪽 친정 쪽으로는요 신의 줄력이 강하고 우리 같은 줄력이 강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거를 무병이고 본인도 이렇게 나랏밥을 먹지 않았으면 뭐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줄력이 강하다 보니
크게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원을 다니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 번은 친다는 거거든요. 그 3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. 그게 뭐지, 그거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. 지금도 선생님 집에 있을 때는 계속 그냥 제가 하루 종일 그 식사 시간 빼놓고는 그냥 자야 되거든요. 그 정도로 무기력해. 자, 그거는 본인이 이겨내야 돼요. 몸이 힘들어서 당연히 누워 자겠지만요. 네. 그럴수록 내가 안 자고 안 눕고 밖으로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러면 더 괜찮아져요. 그것만 이겨내면. 딸이 저희랑 떨어져서 사는 게 그게 아까 맞다고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찌감치 지가 집 뛰쳐나가서 네. 오피스텔 살다가 이번에는 투룸 그냥 전세 얻어줬거든요. 네. 3월 초에 이사 가는데 네. 회사 그게 옆에다가. 네. 그 떨어져서 살아도 돼요.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. 이 친구는. 늘 살아야 되죠. 네. 그리고 걔가 남자나 뭐 남편하고도 별 저기 그 궁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. 네. 그거는 결혼을 만약에 지가 늦게 한다 그래도 네. 별로 더 속상함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렇죠. 차라리 안 하고 사는 게 낫다는 그렇죠. 거죠. 선생님 정말 안 한대요. 네. 근데 우리 보통 다 말로는 안 한다고 하다가 하는데 걔는 정말로 안 할 것 같긴 해요. 네,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 남자한테 별 적이면은 속상한 그런 거만 있는 팔자면은 그 처녀 때 사귀고 이런 것도 안 하는 전혀 안 하는 게 나아요? 그런데 어떻게 그 처녀가 아가씨 이 나이에 남자를 어떻게 안 사겨요? 지금까지 남자 없어요. 그래도 없어.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남자 사귀는 거죠. 지가 걔는 지가 지 운명을 스스로 이게 느껴지나 보다. 결혼 죽어도 안 한대요. 결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너무 이제 자손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되니까. 아 그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일단 대걱정이죠. 네. 남편이 지금 아파가지고 다리 아파가지고 몇 개월 놀고 이제 나와서 취업할까 하거든요. 꼭 한 가지만 좀 봐주세요. 몇 살인데요? 60년 2월 16일이요. 일합니다. 에? 일한다고요. 언제쯤? 곧 합니까? 네, 곧 합니다. 언제 뭐 무슨 몇 달, 뭐 몇 월 달에 한다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네.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 밖에 일적으로 문이 닫혀 있진 않거든요, 사주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가 발품 팔고 일하려고 하면 네. 일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. 네, 여태까지 몇 개월 놀았는데 네. 다리가 나와서 이제 들어갈 생각. 네, 금방 될 것 같아요. 딸 이사해주고 네. 이제 3월 초에 이사해주고 자기 짐 다 정리해주고 취업할 거라고 그렇게 딸을 아끼거든. 크게 문제되는 가중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세요. 아시겠죠?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딸하고 저하고 그럼 가물이 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? 그런 게 뭐가 궁금해요, 엄마? 아니, 아니. 네?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런 거 보니까. 아니, 아니 그게 다 지나갔다고요. 그 남편. 다 지나갔다고요. 남편도 가물이 좀 있던 사람이에요. 예. 그래가지고 수십억 원 돈 나갔는데. 네,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금전을 치든 몸을 치든 둘 중에 하나는 쳐요. 두 개 다 쳤어요, 저는. 네. 선생님. 네, 알겠습니다. 그거 놔두면서 카메라에 나옵니다.